안녕하세요. 이샘 아뜰리에 이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블라우스 지난번에 패턴 떴던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앞판이었고, 이게 뒤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매. 그 다음에 요거는 커플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라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단 배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단은 이렇게 얘가 길이, 요게 이미지 끝부분 처리된 게 있죠, 그죠? 얘가 거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식스 방향이고, 요거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식스 방향입니다. 우리 패턴에서 얘기했던. 그 다음에 여기 폭이 되는 거 있죠, 그죠? 이 폭이 약간 신축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푸서 방향이랍니다. 요거를 푸서 방향이라 그러고, 이렇게 바이어스 사선으로는 이거를 바이어스 방향, 요거는 식스 방향, 요거는 푸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앞하고 뒤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조직으로 짜여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대부분 어떤 거는 또 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가 전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기 바늘이 이렇게 올라왔는 기준으로 이렇게 끝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토실토실한 쪽이 있고 매끈한 쪽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100%가 다 이기 거치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약간은 다르더라고, 그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여기 바늘이 여기 위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겉면 같습니다. 겉면 같고, 얘가 튀어, 보통 튀어온 부분이 겉면인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지금 이쪽이 겉면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까 초크로 이렇게 했던데 여기 아니고 얘가 겉면 하면 그다고 이렇게 폭이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폭이 두 개가 이미지 두 개가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장씩 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장 겹쳐서 하는데 얘들 결 이렇게 잘툭 털어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툭 털어서 이렇게 놓고, 자, 패턴을 배치할 때는 항상 죄송합니다. 자, 큰 쪽부터 먼저 놔야 되는데, 자, 이런 조각들은 나중에 놓고, 큰 거라면 요거겠죠, 그죠? 얘를 앞에 먼저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뒤, 이왕이면은 같은 방향, 만약에 원단이 부족할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해도 되지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소매는 이쪽으로 될수 있으면 이렇게 놔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카라, 그 다음에 여기도 카라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커플스 같은 경우는 결 방향이 디자인 뭐. 결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얘들은 아니면 반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커플스를 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우리가 완성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시접이라는 게다 있습니다, 그죠? 시접을 먼저 알아야만이 요 위치를 놓을 때 시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요 앞에 여며지는 부분 있죠? 요거는 5cm 시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요게 단축단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5cm 시접이 필요하고, 요런 엽선 같은 경우는 1.5, 그죠?
어깨도 1.5를 줄 거고, 요런 곡선들은 1cm만 줄 거예요. 1cm만 줄 거고, 요 밑단 같은 경우는 1.5 줄 겁니다. 자, 뒤도 마찬가지로 밑단은 1.5, 옆선은 1.5, 그 다음에 곡선은 1, 여기도 1.5, 곡선은 1,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소매 같은 경우도 곡선은 1을 줄 거고, 옆선은 1.5, 이렇게, 밑단도 1.5,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카라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5 심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의 시접을 줄 거예요. 얘도 1.5, 이렇게 주고. 자, 그렇게 시접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문신을 위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뒤로 될수 있으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소매. 소매 놓고, 그 다음에 카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소매 터임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자, 우리가 그렸던 요 선대로 있죠, 그죠? 완성 선대로 먼저 이렇게 초크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느치점들, 그죠? 이렇게 여기도 중심 쪽에 느치 중간에 허리나 일사나 그려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완성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접선 앞에는 5cm라 했습니다, 그죠? 5cm 시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5cm 시접을 그려주고 밑단 같은 경우는 1.5라 했죠, 그죠? 1.5 또 1.5. 선은 1cm의 시접만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선 그리고 오죠. 완성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접선을 이렇게 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다 그려주세요. 앞뒤 다 완성선 그리고 오죠. 시접선까지 다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저 카라도 그리고 커플스도 다 그렸는데 얘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죠? 얘들을 따로따로 그려도 되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1cm, 1cm의 시접 여기 2cm를 띄우고 오죠? 이렇게 같이 재단을 할 겁니다. 같이 따로따로 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cm 시접만 그냥 주세요. 1cm 시접을 주고 요 밑단은 1.5를 주세요. 우리가 소매 여기 1.5를 줬으니까 옆에도 같이 1.5를 주고 양옆에는 1cm의 시접만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선을 다 그렸습니다.